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성인아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향기라고 하죠. 아무리 꽃이 예뻐도 냄새가 독하면 곁에 가까이 두기 어렵고 화려하지 않아도 향기가 좋으면 그 꽃을 방 안에 들여놓게 되는데요. 고운 말과 칭찬, 감사의 말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며 강남 뉴스레터 3호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서울시 최대 판자촌인 구룡마을의 주민자치회관 건물에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본래 해당 건축물은 농산물 직거래 점포로 사용한다고 설치된 것이었으나 그동안 토지주의 주택과 사무실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해온 불법 건축물이었습니다. 강남구청의 철거 행정처분에 대응해 건물주가 행정대집행 개고처분 및 집행정지를 신청해 그동안 철거가 잠정적으로 미뤄지기도 했었지만 건물에 거주하던 이재민들이 전원 이주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행정대집행 잠정 중단 명령이 기각, 주민자치회관 건물의 철거가 진행된 것입니다. 2015년은 대한민국 광복 70년을 맞는 해입니다. 곳곳에서 뜻깊은 행사가 벌어진 가운데 안보 1번지를 표방하는 강남구에서도 태극기 달기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이번에는 강남구 전 주민의 참여를 위해 각 동별 태극기 달기 특화 시범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신사동과 압구정동에서는 현대 9차 상가 앞 대로변 1층 상가 점포마다 소형 태극기를 개양해 태극기 거리를 조성하고 논현 1동에서는 태극기 변천사 부스를 제작해 설치했습니다. 청담동과 일원 1동에서는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재현하기도 했고요. 대치 1동에서는 안보사진 전시회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철회 촉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강남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예림 CMP를 소개합니다. 지난 2012년 설립된 예림 CMP는 광고 종합 대행사로 광고의 기획부터 제작, 집행까지 모두 담당하는 원스톱 솔루션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얼리티, 휴머니티에 기반된 스틸 촬영과 영상 제작, 디자인 등 차별화된 콘텐츠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정본부, LH, 대부그룹 등 국내외 다양한 글로벌 기업,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나날이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예림 CMP는 지난해 강남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지역 내 재능기부로 구민복지 증진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보육, 상담, 놀이, 부모교육 등 육아 토탈 서비스를 강남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개포, 논현, 대치, 도곡, 삼성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특화된 육아지원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개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자연과 함께하는 숲속 놀이터, 논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엄마가 행복한 시간제 보육 등 모두 각기 다른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부모와 조부모를 대상으로 맞춤 교육과 영유아 인성 교육도 운영 중인데요. 자세한 교육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은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www.gncare.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 인구와 맞벌이 부부 증가로 치매 어르신에 대한 부양가족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데이케어 센터와 함께라면 무거운 마음의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데이케어 센터에서는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돌봐드리기 때문인데요. 강남구에는 논현, 강남,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 등 총 11곳에서 데이케어 센터 서비스를 제공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또는 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일반 노인성 질환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는 길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위한 일이 결국은 자신을 위한 일이 된다는 뜻인데요. 이번 달에는 주변 분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강남 뉴스레터 4월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